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 노력해도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또 슬픈 생각이 드네요. 오영실 씨?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려 80대의 나이에도 골밀도가 아주 짱짱한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만나봅니다. 화면 보시죠. 이 음악 소리는 돌리고. 야. 어머나. 어머, 어찌? 어머, 세상에. 응원단 같기도 하고. 어머. 안녕하세요. 이른 예산의 곧 에어로빅 팀입니다. 에어로빅 팀.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8입니다. 89세예요. 34년생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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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건강하시네. 대단하시다. 이 중에 튼튼한 뼈를 가진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 다 튼튼하실 것 같은데. 한 분이 계세요. 끝에 있는? 끝에 계시는 인사가 되게 비싸 보이시네요. 네, 내가 83살인데 내가 생각해도 뼈가 튼튼하고 신기해요. 아, 그래요? 키는 작고 키도 작고 한데 뼈는 튼튼한가 봐요. 그래요? 오늘의 주인공 이경자 씨와 김정희 씨. 실버 에어로빅 팀의 뼈 튼튼 시스터즈. 그런데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네, 한번 보여줄게요. 비장하게 몸을 푸는 이경자 씨, 어떤 걸 보여주실까요? 탈시름을 한다고? 어르신도 탈시름이 가능해요? 일명 강한 뼈 탈시름. 뼈 건강을 또 알아볼 수가 있는 거네. 넘어간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네요. 아이고. 승리. 얼굴을 못 드셔. 아유, 힘들어야죠. 입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저 언니들은 아프기도 하고 나이도 나보다 많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아프셨었어요? 예. 50대 때 골다공증이 와갖고 다리가 이렇게 부러지는 것 마냥 그렇게 아팠어요. 다리 찢기가 되신다고요? 와. 이런 거 보세요. 야, 대박이다. 와. 와, 저거 진짜 어려운 건데. 오늘의 주인공, 뼈 튼튼 시스터즈. 스튜디오에서 만나봅니다. 자, 이 두 분입니다. 예. 정말 블링블링한 에어로빅 의상으로 나오신 이 사랑스러운 두 분. 자, 지금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정희 어머님 부탁드립니다. 네, 8학년 4반 김정희입니다. 8학년 3반 이경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80대라는 게 느껴지지가 않네요. 그렇죠. 아니, 솔직히 염색만 하면 거의 60대 초반으로도 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다니시면은 자매라고 하겠어요. 머리 스타일도 비슷하고 색깔, 키도 비슷하고 옷까지 똑같이 입으니까 쌍둥이 같아요. 자매라고 해. 그러잖아요. 자매라고 그래. 한미자원에 다니거든요. 네. 머리 색깔도 좀 비슷해요. 83세랑 84세 이렇게 두 분 이렇게 되시는데 아니, 처음에 좀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면 뭐 굽거나 어디 뭐 무릎이라든지 허리라든지 굽은 데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놀랐는데. 예, 이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많이.
어머님 어때요? 나도 좋아요. 좋아요? 우리 나보다 덜 먹은 사람들도 이렇게 꼬부려져서. 맞아. 아, 맞아요. 맞아요. 되게 너무 똑같아서가지고. 나는 읍내로 나와갖고 이렇게 에어랩이 한 20년 다 됐어요. 지금 하는 지가. 20년? 네. 네. 그래갖고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건강해지고. 우리 김 선생님은 몇 년 하신 거예요, 에어로빅을요? 한 20년 가까이 돼요. 두 분 다 비슷하군요. 네, 우리가 똑같아요. 아, 둘이 경력이 똑같아요, 두 분? 예, 같이 들어가서 여섯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경정 어머니 그런 거 동작 외우는 거 좀 힘드시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와. 이제 뭐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고 그냥 네. 한 번만 해주면 해낼 거예요. 에어로빅 그 좀 동작 하나 조금만 좀 살짝 보여주세요. 너무 네. 궁금해요. 동작 보여주세요. 여자끼리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뭔데요, 뭐 두 분이 하시는 거? 그냥 거. 저기요. 뭐요? 2번 해요. 2번. 2번. 2번이 뭘까? 2번. 2번. 음악이 없으니까 자, 1, 2, 3, 4. 이것도 쉽네. 와. 스텝이 더 뭐야 이거. 와. 차차차. 그만해, 그만해. 이거 오늘 그만이야. 아니 두 분이 부끄러워서 정말 묻어갔네. 부끄럽죠. 예. 건강해 보이시고 사실 보면은 뼈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세요. 옆에 보면 자세 너무 좋고 80대의 나이신데 이분들이 얼마나 골밀도가 좋으신지 제가 검사해봤습니다. 결과를 볼게요. 궁금하네요. 아, 예. 그래프를 보면 정상 범위는 초록색 위치하고 있습니다. 80대 정상 골밀도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분명히 뼈 건강에 좋은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죠. 보통 80대 여성분들은 검사해보면 10분 중에 8분은 골감소증 아니면 골다공증인데 80대의 정상 골밀도를 유지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80대 골밀도가 저렇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고 상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 맞아요. 이야, 진짜 예. 관리를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우리 이경자님은 골다공증 진단받고 치료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예. 치료를 하신 거죠? 그전에는 저기 50대 그랬어요, 50대. 우리 집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셔갖고 굉장히 심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럼 약은 안 드시고 운동만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먹었죠. 그전에 그때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 있으실 때는 여기저기 좀 아프셨어요? 그렇죠. 어디가? 아팠지. 어디가? 아, 여기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여기 아프, 여기가 아주 똑 끊어지는 것 마냥 아파서 주저앉을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운동이나 저런 걸로만도 다시 우리가 부족했던 그런 뼈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골다공증이 있다가 치료를 받으면 좀 회복될 수도 있고 뭐 그 정도 유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치료를 안 하면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다시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참 사실 좀 이례적인 거예요. 30년 전에 골다공증이 있었다가 지금은 정상이라는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데 어쨌든 두 분 다 골다공증, 골밀도에 대해서 정말 좋은 습관, 좋은 운동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을 극복하고 이렇게 그 비법이 혹시 있을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두 분의 일상을 보고 나서 엄지 선생님들이 이분들의 숨은 뼈 건강법이 뭔지 짚어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골다공증 이겨내고 튼튼 뼈 만든 비법 에어로빅. 자, 이걸 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에어로빅에는 이제 다리를 굽혔다, 폈다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 많은데요. 이러한 것을 수직 운동이라고 합니다. 몸을 상하로 수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뼈 속에 있는 조골세포에도 자극이 가해지면서 골밀도를 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최소 6분만 간단한 점프 운동, 즉 수직 운동을 했을 때 골다공증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에어로빅이 한때 우리가 엄청 유행이었다가 그랬죠. 그게 너무 쿵쿵 뛰어서 네. 오히려 좀 영향을 많이 준다 해가지고 쉬었었는데 저도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에어로빅이 그 어머니들 뼈 건강에 좋다는 거 알고 시작하신 거예요? 몰랐죠. 그럼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보니까 허리가 아프다더요. 예. 에어로빅만 하면은 허리가 안 아파요. 허리 안 아파요.
스포츠 댄스만 하면 안 아파요. 어.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몇 분 하면은 그렇게 허리가 괜찮아져요? 암만 해도 괜찮아요. 암만 해도? 네. 야, 진짜. 새로운 것도 배우고 똑같은 것도 많이 하고 똑같은 것도 많이 전국구 다 다니면서 선수 생활을 많이 했어요. 선수세요? 네. 암만 해도요? 많이 다녔어요. 아, 이거 공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메달을 만두 땄어요. 금메달이신데요? 그러니까 저연세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집에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 계시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안 움직이니까 이제 뭐 근육이 근절이니 이런 게 손상이 오고 하는데 지금 일단 사람들 만나는 게 재밌잖아요. 네, 재밌어요. 네, 거기서 우울증 날려버리고 그리고 음악 들으면서 신나게 몸을 흔드니까 근육, 관절, 뼈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큰 뜻 없이 시작했지만 골다공증 극복했죠. 뼈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되고 이렇게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앞으로도 참 쭉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